자, 다우 산업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와 S&P 500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다우 지수 기준으로 살펴보시면은 170포인트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보였었고요. 그리고 36,236포인트로 마감을 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19포인트 하락해서 15,080, 그리고 S&P 500도 4포인트 하락해서 4,69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 가지 조금 좋은 점? 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일단 좀 올라오면서 3,909포인트까지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고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 종목들이 좀 버텨줘야지만 좀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자, 어쨌건 이제 그런 흐름들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늘 국내 증시에 좀 좋은 영향들을 좀 미칠 수 있는지 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들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전일 변동폭이 상당히 컸어요. 다우 지수도 계속해서 좀 빠지는 모습들, S&P 500도 장중 변동폭이 상당히 좀 심했었습니다. 이 변동폭들이 이제 국내 증시에도 좀 영향을 좀 어떻게 미칠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일단은 복귀했다는 거, 일단 좀 좋아졌다는 거, 그 흐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긍정적인 영향들을 미치면 지수는 조금 더 올라올 회복할 여지는 좀 있다라는 점들 정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 미국 시장에서의 변동폭들이 워낙 컸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변동폭이 클 가능성들은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역시 계속 변동성이 있어 왔고요. 이제 그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중심으로 밀리는 것들이 좀 상당히 많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변화가 있는 상황은 일단 아니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뭐 크게 뭐 특징력을 잡을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뭐 이런 데 빠졌었고, 반도체 주들이 역시나 좀 올라왔었다. 요 정도인 거죠.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올라오는 걸로 일단 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조금 이번에 시한 봉쇄량 터지면서 반도체 공급 과잉 이슈가 일단 좀 해소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자체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좀 기대해 볼 만한 요인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밖에 지금 현재 명확하게 드러난 패는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주들을 잘 봐야 됩니다. 반도체 주잘 보면서 얘네들이 올라와 줘야지 다른 곳으로 확산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그 흐름들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이어질 것 같은 흐름들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테슬라는 여전히 좀 빠지는 모습들이 있고, 페이스북은 좀 올라왔었고요. 금융주들이 금리 인상 이슈에 계속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주들을 중심에 상승세들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어제 주요한 이야기라고 볼수 있었던 게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입니다. 그러니까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고요. 금리 인상을 할지 말지에 대한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내년 3월에 이르면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 내용들을 한번 좀 간단하게만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임스 블러드는 이제 블라드미르 이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이제 오는 3월부터 미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채팅창 지금 봤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랬었고요. FOMC가 인플레이션을 좀더잘 통제하기 위해 이르면 3월 회의부터 금리 인상 시작할 수 있을 것. 이 3월 말경에 회의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걸 한번 좀 봐야 될것 같고, 2022년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라 추가 금리 인상을 앞당기거나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미국에서 예상치 못한 심각한 인플레이션 충격이 있었는데, 실물 경제는 강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크게 웃돌아 미국 통화 정책이 인플레이션 압력 과더 직접적으로 맞서는 걸 전환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매파적으로 바뀌었죠. 바뀌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존에는 뭐라고 했었냐? 요것까지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요것까지 한번 볼게요. 팬데믹 리스크가 남아있지만 오미크론 변이 사례가 몇주 안에 진정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기존 가장 최근에 했었던 코멘트를 제가 정리를 해놨었거든요. 그걸 좀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제 지역은행 총재는 제가 사진까지는 이렇게 좀안 넣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가 12월 3일 날 했던 이야기입니다.
요 이야기를 한번 제가 간단히 좀 정리를 해놨었는데, 이걸 한번 좀 보자. 인플레이션이 높고 경제성장이 강하며 노동시장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다음 FOMC에서 위원들은 완화 정책을 빨리 거두고 싶어 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에 대한 평가를 하기엔 너무 이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12월 3일 날에. 대략적으로 한 달이 지났죠?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는 명확하게 3월로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단 3월로 찍은 거고, 그리고 오미크론에 대한 평가는 이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 사람은 오미크론 변이 사례가 몇 전에 진정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지금 오미크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사망자 수가 좀 줄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코멘트들이 전반적으로 요즘들 이렇게 좀 나와요. 변이 사례가 몇주 안에 진정될 것이라 예상한다. 이런 얘기들이, 코멘트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나중에라도 지금 요 시기에 증시를 좀 지나가고 나서도 이 코로나 이슈가 좀 시장의 발목을 잡는 이슈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일단 좀 드는 흐름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3월을 찍었죠. 이 사람이 3월을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이제 한 명이 더 있었다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제가 그 3월에 금리 인상을 할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 중한 명을 한번 좀 살펴보면 이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연준 이사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자, 기준금리 인상은 내년 3월 자산 매입이 끝난 직후에 정당화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이 사람들이 그때 했던 얘기들을 이제 좀 해보면은, 뭐 보유자산 축소하고 완전 고용 뭐 근접할 거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3월이면 괜찮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페드 이 연준이래 연방 금리 이거 갑자기 이름 정확한 명칭 기억이 안 나는데 공개 시장 아무튼 이 금리를 이제 만들려고 조작을 공개시장 조작을 하는 사람들 중에 12명이 있어요. 12명이 있는데 이 12명 중에 두 명이 지금 현재는 3월을 찍었습니다. 예, 3월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3월 가능성보다는 이제 좀 뒤가 더 많겠죠. 왜 뒤가 많을 거라고 보냐면, 이번 얼마 전에 이제 FOMC 의사록이 공개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 12월 달에 있었던 FOMC 의사록이 공개됐다라는 얘기인데, 여기 14일부터 15일까지 진행이 됐었고, 참여자는 이렇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좀 주목해볼 만한 건 뭐냐면, 저도 다 읽진 않았는데, 여기에요. 미디언, 그러니까 그냥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중도자들은 2023년 6월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컨센서스는 FOMC 내 컨센서스는 6월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6월 중에 금리 인상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12명 중에 2명이 공석이에요. 2명이 공석이거든요. 그리고 그럼 이제 10명이 남았죠. 10명 중에 이제 2명이 3월을 찍었어요. 10명 중에 2명이 3월 찍었어요. 근데 여기에 들어올 사람들이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을 좋아하는, 뭐 소위 얘기하는 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좀 안정화되기 시작하면은 나머지 10명들에 대한 것도 일단 전부 다, 그러니까 전부 다는 아니죠. 조금씩 3월에 대한 가능성들이 대두될 수도 있는 상황들 정도 되거든요. 3월에 정도 대한 가능성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3월이라고 보고 있는 것들은 이제 아직까지는 소수 시각이에요. 시간이 다가올수록 좀 뭔가 코멘트들이 많아질 텐데, 6월에 할 거다라고 이제 찍은 사람들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명확하게 드러나 있진 않아요. 근데 3월이라고 찍은 사람들은 두 명이 명확히 찍혀 있고, 만약에 3월에 금리 인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 1, 2월 때 힘들 수도 있는 상황들은 나오고 있죠. 근데 3월 전에 일단 증시가 그래도 좀 괜찮아지는 게 저는 좀 좋다라고 봐요. 근데 컨센서스 자체는 일단은 6월이라고 보는 것은 맞을 것 같다. 예, 하지만 숫자를 찍고 있는 사람들은 3월을 명확히 찍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보시고 시장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12월 의사로 그냥 딱 보다, 전 사실 이거 때문에 보거든요. 이거 때문에 한번 보는데, 이거, 요 위엔 잘못 읽어요. 영어도 힘들고, 잘 아닌데, 요것도, 요맨 밑에 있는 데만 보는데, 그러니까 당장 이제 12월에 금리 인상을 할 때, 다 찬성을, 누가 찬성을 하고, 누가 반대를 하냐인데,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를 안 올리는 거냐, 라는 거에 대한 이슈였는데, 요 내용들은 여기에 있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금리 동결해야 된다라고 전부 다 이렇게 전원 다 투표를 했습니다.
예, 저는 다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것 때문에 제가 보다가 그냥 우연히 이제 좀 봤는데 일단 컨셉은 6월 정도라고 일단은 좀 보고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시간이 지날수록 왠지 제, 이거는 제 소설이고 제 느낌이고 이제 그런 거긴 한데, 제 느낌은 좀 중요하진 않지만, 날짜를 이렇게 좀 찍는 사람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다는 점들을 볼 때, 3월 가능성도 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3월밖에 없다라고 보냐면, FOMC 회의가 8번 열려요. 8번 열려요. 8번 열리는데, 이 중에서 올해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고 보는 게 2에서 3회라고 보는 시각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코멘트를 했고,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자료기는 한데 그냥 간단하게 싹 훑을게요. 여기 보면 내년에 파월 같은 경우는 3회 금리 인상할 거다라고 이제 12월 달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찾으려니까 안 보이네. 잠시만요. 여기 애틀란타, 그러니까 이건 이 사람은 2021년까지 투표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2021년에 한 코멘트라서 일단 제가 좀 정리를 해놓은 건데, 내년 2회 이상 시행할 수 있다. 이상이라고 이제 라파엘 버스트 애틀란타 총재가 얘기를 했었고, 샌프란시스코 총재 역시도 내년에 한 2, 3회 정도 할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금리가 8번 올릴 수 있는데, 8번 올릴 수 있는데, 만약에 딱두 번이라고 하면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네번 회의 때 하나, 이제 후반기 때 하나 뭐 이렇게도 될 거예요. 근데 만약 세 번을 올린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지금 1월 달은 아닐 거라는 게 지금 딱 보이잖아요. 그럼 3월부터 이제 12월까지 가는 회의가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에서 7번 중에 세 번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만약 세 번을 올리게 된다라고 치면 3월에 올릴 공산이 크고요. 그리고 연준의 전반적인 인사들이 매파적인 인사로 바뀐다라고 치면은 3월에 올릴 인사들이 저는 조금 높지 않나라고 봐요. 시장 컨센서스 자체는 여기에서 보는 거는 이제 6월을 좀 보고 있지만, 3월 금리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는 여러 군데서 하나 봐요. 하는데 그 시각이 원래 0 거의 0. 몇 프로였다가 지금 한 50%까지 올라 3월 금리 인상이 50%까지로 본다라는 그런 기사가 하나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3월 금리 인상도 일단 배제는 할수 없고, 그것을 좀 염두에 두고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로 좀 이제 시황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사실 요것도 좀 같이 좀 봐드리려고 했는데,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ISM 비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자,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62로 이제 나왔어요. 예측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 미증시 하락의 요인들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한달 정도는 괜찮거든요. 제조업이, 비제조업, 그러니까 서비스업이에요. 그러니까 서비스업입니다. 근데 상장사들은 제조업이 맞냐, 서비스업이 맞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애플 제조업, 삼성전자 제조업, 테슬라 제조업,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조금 더 많아요. 근데 미국은 서비스업도 좀 많기는 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조업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조업, 근데 취업자 수로 보면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의 실물 경기를 볼 때는 서비스업 쪽을 보는 게 맞고, 주식 경기를 볼 때는 뭐 제조업 쪽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 시장으로 보면 더 심화되는 게, 더 심화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제 뭐 이런 설명들은 일단 차치하고, 상승 추세잖아요. 상승 추세 중에 하루가 꺾였어요, 한 달이. 근데 요 흐름이 또 이어지면 진짜 하락으로 가겠죠. 다시 올려줘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조짐은 안 좋은 상황들이다라는 것들이 미증시를 밀어낸 거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한번 좀 살펴보면은 계속 좋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금리 인상이 이슈가 좀 된다라는 이슈로 계속 써여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고용의 질이란 측면에서 보면, 이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처음으로 실업수당 청구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좀 급하네. 9시가 넘어가니까. 자, 처음으로 여기 나와 있네요. 처음으로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들 숫자예요. 매주마다 달라지거든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실업자 수도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할 만한 명분이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계속 약간 좀 뒷다리를 거는 얘기긴 한데, 사실 고용의 질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시간당 임금,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보면, 실업률 자체는 떨어지긴 하는데, 이 사람들 실제로 받아가는 돈들, 사람들이 받아간 급여들은 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이제 아주 막 빠르게 할 수,
하는 게 맞을까에 대한 그냥 저 혼자 개인적인 생각은 있는데, 뭐 어쨌건 연준이 한다면 하는 거니까요. 근데 연준의 인사들이 최근 하고 있는 코멘트들을 누적을 해보면 인상적으로는 가닥이 잡혀 있는 건 맞다. 그리고 매파적 인사들로 좀 채워지고 있고 비둘기파적 사람도 매파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인상이 나올 가능성들은 높다 정도로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 출발 상황들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네, 16포인트 상승이네요. 일단 저도 지금 처음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보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저는 올라와주는 게 무조건 좋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렸었는데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기대를 걸었는데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의 흐름들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차트 흐름들이랑 같이 한번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 0.91% 상승을 했습니다. 아, 올랐다가 살짝 빠지고 있었던 모습들이었네요. 요 흐름들 조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얼른 빨리 21선 위로는 좀 올라가 주면 좋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좀 더 강하네요. 21선 위로 완연히 좀 돌아서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네이버 사실 좋진 않죠. 예, 좋진 않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좋지는 않은 모습들이고 LG화학이 조금 좋아지고 있는데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LG화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좀 관점들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 다른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안 좋게 봤던 사람이기는 한데 오늘 흐름들만 놓고 보면은 좋네요. 예, 요 며칠간의 흐름들만 보면은 일단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반도체 다음으로 좀 주요하게 보고 있는 현대차, 기아 보면은 그래도 박스권 상단 트라인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좋은 모습들 나와주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철강주랑 조선주 얘기도 조금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은 잠깐 포스코는 쉬어가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모비스가 오히려 좀 더 빨라 보이네요. 네. 그동안 조금 눌려 있어가지고 빨리 못 갈 거라고 봤는데 지금 현재 당장에 그러면 좀 빨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코스피 시총 상위주는 요 정도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펄어비스 올라오네요. 펄어비스도 빨리 회복을 해주면 좋은데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은 흐름들이 거의 다 비슷했었거든요. 사실 진짜로 비슷했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러니까 횡보하고 있었던 흐름들이었어요. 여기 한 11월, 12월 횡보했었던 흐름들이었거든요. 에코프로비엠도 횡보했다가 지금 1월달 2022년 들어서면서 뚝 빠지는 그런 구조였었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좀 오늘 반등세들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빠졌었던 종목들 위주의 반등세가 조금 있는 것 같네요. 그런 것 많이 빠진 것만큼 올라오는 거라서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 모습들이 관찰은 되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쎘던 종목이 빠질 때 세게 빠지고 반등도 세게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 개별주들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 이렇게 좀 센 종목들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순환매 잘 못 쫓아다니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사실 순환매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하는 이유는 사실 저도 잘 안 하고요. 순환매를 쫓아다니실 수 있으신 분이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볼 리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순환매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좀 잘 안 하려고 좀 하고는 있고, 그리고 저도 잘 안 하고, 이제 제 전공 분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 코스닥주들 중심으로는 일단 지금 반등 정도는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흐름들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가들 오늘 또 들어오고 있네요. 이 시간에 천억이면 좀 셉니다. 네, 세게 들어오고 있는 건데 문제는 코스닥을 여전히 안 사네요. 1,140억. 코스닥에서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거를 보면은 결국 개인 투자가들이 끌어올리는 건 거죠. 아, 이러면 지속성이 없습니다.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 고민은 되네요. 코스닥 역시 중소형주들에 대한 고민은 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가들의 지속적인 매수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그게 또 어디로 들어오는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오늘 시장에서도 혹시 또 전기전자인가? 네, 외국인들 역시나 또 전기전자입니다. 지금 940억, 여기 숫자 보이시나요? 940억 정도 사고 있어요. 940억 정도 사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1100억을 사고 있거든요. 1100억 중에 940억 전기전자에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내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코스피의 대부분은 코스피의 전기전자는 따로 제가 계산을 안 해가지고, 제가 계산한 줄 아는 게 헛소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코스피 25%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예요. 근데 그중 전기전자의 대부분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거든요, 사실. 근데 거기 결국 코스피를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기전자를 사는 거고, 전기전자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사는 겁니다. 이 흐름들이 나오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버티고 다른 종목도 안 좋아지는 케이스들이 많아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강조드리는 이유는 얘네들이 버텨주고 있는 자리에 다른 종목들이 들러붙어 줘야 됩니다. 일단 그런 가능성들은 보여요. 뭐 LG전자, 그리고 조선주, 그리고 철강주, 자동차, 이런 것들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따라가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거든요. 그 움직임들이 나오면 종목에 대한 부품주들을 찾는 이런 확산세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주니까 반도체 장비주, 그리고 자동차니까 자동차 부품주, 뭐 이런 식으로 조선주니까 조선 기자재주, 이런 식으로 확장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것이 나오려면은 일단 지수가 받쳐줘야 되겠죠. 받쳐주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아야 될 거고, 그 흐름들이 좀 기다려야 되는 흐름들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시간은 많지는 않습니다. 왜 많지 않냐면 3월에 금리 인상이 혹여나 들어가게 되면 저는 좀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 상황이어서, 만약 이제 금리 인상이 딱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출렁거릴 거거든요. 그럼 한 1, 2월 달밖에 시간이 없어요. 예, 그래서 1, 2, 3월 초 정도까지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들 내에 뭔가 좀 시장이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좀 듭니다. 자, 업종 섹터들 한 번만 좀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 하나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요거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운수장비 업종에서는 지금 조선주들 오늘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좀 보고 싶은 건데, 오늘은 좀 하락이네요. 한국조선이랑 현대미포조선만 간단하게 한번 좀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섹터별 움직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바닥권 탐색하다 올라오고 박스를 일단 짜주려나라는 생각들은 일단 좀 드는데, 뭐 아침 상단 보니까 쉽게 가기는 어려운 자리긴 했었네요. 쉽게 가기 어려운 자리긴 했었고, 뭐 일단 한번 좀더 살펴보죠. 자, 섹터별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에서 보면 일자리 취업주들이라고 해서 이제 조금 올라오는 것 같은데, 윌비스, TS 인베스트먼트, 대성장투, 완전 진짜 저가주들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DB하이텍,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역시 반도체주도 좀 괜찮은 것 같고, 대형주들 구간들에서는 로봇주들이 좀 올라오나 보네요. 유진로봇, 웹스, 예, 네, 뭐 이런 종목도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상한가 들어갔네요. 마켓컬리 이렇게 들어간 거였고, 자, 로봇주도 여전히 좀 괜찮은 모습들 보이고 있고, CES 2022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면 주요 테마가 로봇 그 자율주행, 뭐 자동차 자율주행이고 이제 사물 인터넷이고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주들이 지금 최근에 엄청 강하더라고요. 놀랄 정도로 좀 강한데, 흐름들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좀 보시면은 엄청 강해요. 이제 차마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이제 강한 종목들인데, 글쎄요. 그러니까 약간 좀 테마주로서는 이제 로봇주들이 좀 좋아 보이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자, 일단 정유주들 보면 이제 S-OIL이 일단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 유가가 최근들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모습들이죠. 유가 흐름들 한번 좀 간단하게만 보면은, 지금 최근 들어서 유가가 올라온다는 것들을 좀잘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조선주가 가려고 해도 유가가 좀 좋아야지 좀 괜찮거든요. 유가가 지금 이제 유가에 대한 흐름들 보면은, 뭐 과거치부터 보면 100불 했을 때좀 밀려서 내려오긴 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80불 때 85불 때에서 다시 꺾이나 싶더니만 다시 80불까지 오고 있거든요. 뭐 이번에 그 증산 이슈까지 있었어요. 오펙에서 40만 배럴씩 증산한다라고 했는데, 그 흐름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나 해봤어요.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화석연료 안 쓴다 그러고 있잖아요. 안 쓴다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유가가 밀릴 거다, 이제 화석연료의 시대가 저무니까 유가가 밀릴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화석연료를 쓰는 비중이, 에너지 비중에서 80% 넘을걸요? 80몇 프로일 거예요, 아마. 일단 80% 이상이라고 본다고 치면은, 이것만 가지고 80%가 넘어가는 상황인데 유가가 떨어질까? 아직까지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에서 전고체 배터리 뭐 지금 전기차만 생산한다 그러고 있지만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가 좀 폭발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 상용화가 안 됐었고 그럼 내연기관 차들이 바로 지금 딱 하고 없어질까? 글쎄 제 생각엔 조금 약간 뭐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지만 유가는 지금 조금 더 올라갈 여지들이 조금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안 쓴다고 하니까 투자도 안 하는 것 같고. 투자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광구 개발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기름이 조금 더 올라갈 여지들이 좀 있지 않을까, 유가 자체가. 좀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어쨌건, 이제 요건 제가 나중에 한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좀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있던 걸 정리 안 하고 말씀드리려니까 말이 너무 두서없이 늘어져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 SOIL 그리고 SK이노베이션과 같은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흐름들은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곤 있습니다. 네, 반등세들이 나오곤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좀 아직까진 불안불안합니다. 예, 네, 근데 거래소에서는 조금 기대할 만한 거는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버텨주고 있고 현 자동차주도 좀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 기대는 하곤 있어요. 하곤 있는데 계속 안 그러니까 기대는 되고 있지만 이 기대를 너무 막 높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이유가 저는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오면은 그 시가총액 2등 혹은 3등으로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패시브 펀드들은 이제 돈이 추가로 더 들어온 건 아니니까 제한된 범위 내에서 포트를 리밸런싱을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패시브 펀드들은 비율대로 사는 건 거예요. 비율대로 사는 건데, 그럼 그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다른 종목들을 팔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팔고 SK하이닉스 팔아서 LG는 에너지 솔루션을 맞춰줘야 될 거거든요. 그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 종목들이 솔직히 좀썩 좋을까에 대한 약간 의구심이 있어요. 거기다 3월 FOMC까지도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 아, 머리 아픕니다. 사실. 진짜로 머리 아픕니다. 이거 증시를 LG 에너지 솔루션만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좀 좋게 보고 대응을 해보자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도 그런 이슈도 있고, 그러면 이 시장이 지금 조금 매매하기는 참 되게 까다로운 시장이다라는 생각들이 좀 강하게 진짜 많이 들거든요. 진짜 많이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드는 증시에서 괜히 이제 종목들 뭐 신규로 잡고 뭐 이렇게 하고 테마주 찾아서 이제 지금 당장 오른 종목도 따다닥 쫓아다니면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차라리 현금이 편할 수 있고, 갖고 있으면 좀 정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좀 편한 것들, 그러니까 편한 종목이라는 게 사실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어쨌든 시장은 제가 긴 흐름에서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은 호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내가 종목을 도저히 못 들고 있겠다 싶으면은, 그냥 코덱스 200과 같은 이런 평범한 그냥 시장 중립, 정확히 시장 중립인 그런 것들 사놓고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예, 라는 생각들은 좀 듭니다. 자, 그럼 일단은 저는 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또 오후에 오늘 시장 내용도 정리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